자, 너희들의 모습이 촬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우노라는 카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노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원카드랑 비슷한 개념의 놀이 카드 놀인데요. 자, 사람 한 명씩 일곱 장의 카드를 나눠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카드는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펼치는데 이 한 장을 펼친 카드의 색깔과 숫자가 똑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두 장이 남았을 때 카드를 놓을 수 있다면 우노를 외치고 카드를 놓는 거고요. 그 한 장이 바닥에 색깔이나 숫자가 똑같은 게 있으면 그때서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4명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여드려야 하는 관계로 아래쪽으로 해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은 거, 좋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 두 장이다. 좋은 거. 미안해. 자, 가위바위보나 다른 걸로 해서 순서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편의상 첫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카드도 있어. 그건 하나씩 설명하자. 해, 하린이부터. 그 다음 태연이. 태연아 좀 가까이 와. 금지 카드. 자, 제 카드는 지금 이렇습니다. 금지. 저의 카드는 지금 이렇습니다. 다 보이시잖아. 그러면 너희도 상대방의 카드가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금지 카드는 금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태연이의 다음은 안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금지 카드를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연이. 태연이. 그럼 파란색? 파란색. 내가 한다. 그거는 이거는 무슨 카드인가요? 이걸 나왔을 때 그 낸 사람이 반향을 정하면 돼요. 아, 자, 지금 저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었는데 이걸 냈기 때문에 그대로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할지.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쪽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먼저. 예, 이걸 안 쓰려고 했는데. 노란색! 아,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색깔을 정하고 하면 돼요. 이 카드는 색깔을 정할 수가 있대요. 지금 슛돌이 둘째가 노란색으로 정했습니다. 자, 노란색. 셋째. 셋째. 노란색. 자, 일반적인 숫자 카드가 나오죠. 태연이. 왜 내 카드 왜 봐? 저는 이걸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 카드죠. 녹색. 나 망했다. 만약에 이 색깔의 카드가 없을 경우 여기에서 가져가면 돼요. 자, 잠시만요. 이번에 방금 잘못됐죠. 그 다음 순서인 강현이가 먼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셋째가 해야 됩니다. 12시! 예, 네, 하지 마. 이거는 플러스인데요. 어떤 카드인가요? 이거는 여기에서 두 장을 가져가면 돼요. 아, 그럼 상대방이 녹색이나 숫자 2가 없을 때 두 장을 가져가는 건가요? 아. 아. 그러면 저는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이걸 내면 그 다음 사람이 이걸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야 되는구나. 두 장. 제가 못 낸대요. 저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그다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내면 되나요? 네. 네. 저는 그러면 빨간색. 자, 빨간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 아빠. 또 두 장이. 제가 저한테 뭐가 있나 봐요. 제가 잘 못해줬나? 자, 두 장을 가지고 가고 저는 이 카드를 내겠습니다. 아, 그럼 똑같다. 누나.
누나 또 더하기 플러스짜리 한 게 있는데 그게 파란색. 자, 그거는 상대방의 카드를 보는 거는 언어 비매너예요. 신사적이지가 않아요. 아, 다른 사람의 카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나가 네. 이렇게 내가 안 보여요. 서로가 안 보여주고 안 보이게끔 해야 돼요. 3이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 숫자가 남았어요. 이 숫자가 아닌가? 저 숫자를 그런...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스페셜 카드로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 저 끝났어요. 저 끝을 두 장을 또 가지고 가라고 하네요. 네, 제가 1등. 저는 5등. 자, 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자, 잠시만요. 네? 흰 색깔은 이거 흰색 아닌데요? 아, 그거는 이거는 바꾸는 건데요? 여기에서 마음대로 그리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는. 자, 이건 뭘까요? 아, 이거는요. 상대편이 4장 가져가. 그 다음 사람이 4장을 가져가요. 아, 4장 가져가세요. 어우, 야골로다, 야골로. 저는 지금 벌써 6장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6장 가져가게 했지. 나? 너무 얄밉다. 한 장 내는 한 장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 당연히 내야 돼요. 무서워. 황색 무서워. 자, 태연이 안 되고 당연 아니 너는 이 금지 카드가 됐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 사람. 여보해. 자, 그러면 태연이 윈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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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 가져가세요. 왜? 아빠한테 왜 자꾸 이러는 거니? 그리고 태연이 한 개가 남았을 때 오노라고 오노! 자 나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없다. 그다음엔 태연이 2등! 안 되게! 술 취한 사람인 것 같아. 자, 막상 마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저... 중에서 누가 이길지. 아비지가 나는 모르지. 아비지가 이길지. 응. 자, 아이고. 막상 나지? 저도. 자, 지금까지 아이고. 아버지가 이기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지고 있네. 아. 7분이 걸렸다. 아, 이거는 나한테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니네요. 얘는 상대방과 덱을 바꾸는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덱을 바꿀게요. 아빠는 네 장. 자, 다시 쟤한테 이렇게 이런 카드들이 왔습니다. 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8짜리 우노. 아, 이거는 아무거나 내도 되는 건가 보네요. 아우, 얄미워. 아우, 없어요. 아우, 얄미워. 아우, 없어요. 아우, 없어. 어? 가져가세요. 어? 아빠는 그거 있어? 자, 그리고 아! 여기에서 같은 색깔의 이걸 가져갔는데 같은 색깔이 나왔으면 그거는 그냥 내도 돼요. 그 차례에서. 나야! 아니야! 너네 가져가! 근데 형은 그냥 안 가져가? 가져갔어. 자, 저죠. 아니네요. 우와! 안할게. 나 지금 연속으로 뭔가 있어. 아, 게임이 길어지고 있어요. 과연 누가 이길지. 2짜리가 났어. 우노, 저는 한 장 남았습니다. 되었죠. 아, 안 나오네요. 너 우노를 안 해쳤어요.
네, 어? 그러면 다음 판을 지게 돼요. 우와! 한 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한 잔 가져가세요. 어? 자, 갑니다. 아, 없네요. 나지? 아빠, 네. 이거 아빠가 내 잔 가져갔어요. 네, 가져갔어요. 아, 저는 오늘 카드 복 터졌네요. 복 터졌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그전에 오늘 우와, 가져가세요. 아우, 얄밉다, 얄미요. 아, 왜 이렇게 까먹는 거냐. 나지? 우노. 아, 끝났습니다. 저는 이만큼이 남았네요. 누워 있는데? 아이고야. 집에서도 한번 이 우노 게임을 해보도록 하세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사야 안녕. 돼.